저도 사실 팀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거절이거든요. 근데 거절이 무섭다라고 해서 두려움에서 끝나버리면 팀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왜 고객들이 계속 거절하지? 그 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절이 많으면 이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하우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전화를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뚝 끊어버리는 고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거절하는 거에 반응을 해주고 답을 하다 보면 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그동안의 불만이었는지를 또 알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고객의 말에 무조건 경청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경청을 해서 고객이 공감을 해주다 보면 고객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왜 내가 이런 전화가 왔을 때안 받고 끊었는지까지 자세하게 또 얘기해주는 고객들도 있어요. 무조건 고객이 끊을까봐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전달을 하려고 하면 고객은 반감을 사게 되거든요. 근데 왜 고객이 이런 반론을 하는지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상담을 이어갈 수가 있고 이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고 필요한 상품을 권해주면 되기 때문에 고객의 거절이 오히려 뭐를 요구하는지를 잘볼수 있거든요. 그 거절에 집중해서 왜 이렇게 내가 전화만 하면 고객이 전화를 끊지? 그거에 거절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왜 그동안에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왜 이렇게 거절을 했는지를 반문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고객이 그 사유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거절하면 그냥 상담원들도 뚝뚝 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 그런 거절 고객을 오히려 내 고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절 속에 저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계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상품, 우리가 이제 보통 상품 설명이라던가 이런 보장 내용들은 교육을 늘 받게 되거든요. 근데 상품 지식만 전달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얻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로 상황을 풀어주다 보면, 그래, 나도 저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고객이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똑같은 암보험을 설명을 해도, 고객님, 암진단 받으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얼마 보장 더 나가요 하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고객님 만약에 주변에 친구분 3명은 있으시잖아요. 그럼 오늘 퇴근하고 셋이서 술 한잔 하시게 되면 뭐그 중에 한 명은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네가 아니면 내가 암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암진단 받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무섭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신치료법들은 계속 나오는데 신치료법들이 부작용은 없어서 선호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고객님이 계셨는데 정말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또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지금은 그 고객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남은 가족은 아직도 그 치료받으실 때 썼던 그 병원비를 갚아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는 위험도 피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강하시겠지만 미리 건강하실 때 그래도 경제활동하실 때 준비해 놓으시면 치료법 골라서 고객님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면 누구나 예외일 수 없고 나도 이 상황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거는 고객들이 그냥 식상하게 그냥 말하는 질문, 대답 같아요. 그래서 비싸다는 거면은 그냥 그거에 막 집중하는 것보다는 고객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했을 때 비싸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상품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조금 듣고 그냥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고객한테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게 고객님 보험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세요. 근데 물론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대면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보장을 제대로 알면 절대 비싸다는 생각 고객님 안 드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이 많이 있고 없고의 차이보다는 얼마나 확실하게 제대로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막상 아파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보험료는 좀더 내더라도 보장 범위를 넓게 해서 제대로 받는 게 고객님 훨씬 더 든든하실 거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넣었다가 보장 제대로 못 받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험을 조그만 거 하나 가입하고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고지를 제대로 안 해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지, 이 TM 상품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고지만 해주면 보장이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고객한테도 당장 앞만 보시지 말고 미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고객님 경제활동 하실 때, 건강하실 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작은 돈이 나중에는 큰 보장이 되는 거라 든든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입사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 그 선배를 잘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경력자들 위주로 뽑지 신입을 잘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 때만 해도 처음 시작하는 신입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요즘에는 MZ세대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하기 때문에 경력자들을 많이 뽑거든요. 근데 사실 경력자들도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도 꾸준히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업적을 내고, 어느 정도 남들 부럽지 않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인내, 끈기, 열정,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쉬운 일은 없어요. 쉬운 일은 없지만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ATM은 내가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들의 콜 녹취도 굉장히 수시로 들어봐야 되고, 내가 어떤 스킬이 있는지 계속 고객을 수시로 만나봐야 그 고객을 통해서 내가 계속 거절권에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배우고 내가 어느 정도 이 말의 스킬만 있으면 이 TM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우고자 하는 분들만 있다면, 좋은 선배들 만나면 충분히 저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상담원들한테 마케팅 전화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구독자분들도 많이 받으실 텐데,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무작정 끊지만 마시고, 저도 이제 이런 전화, 저도 이 일을 하지만 정말 막상 이런 마케팅 전화를 예전에는 아예 받질 않고 거부를 했었는데, 내용도 가끔 들어보면 나에게 도움되는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들어보고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정중히 거절하면 되니까 마케팅 전화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라도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정말 자본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TM은 누구나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거고요. 제대로만 잘 배우고 정말 1년만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면 TM은 정년퇴직이 없어요. 정말 목소리만 유지만 잘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50대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60대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연금 받는 거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나와서 슬슬 일해도 누가 내 통장에 2,300 넣어주겠냐,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년퇴직이 없어서 저는 최고의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TM을 시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응원을 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